오늘은 어린이 연구원 선발대회. 내가 자신 있는 반도체 문제가 많이 나와서 최후의 1인으로 남을 수 있었지. 이제 우승을 향한 마지막 문제. 이것만 맞히면 나 채영구는 심해 어린이 연구원이 될 수 있다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것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서 시각 정보를 나타내는 장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지? 색종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제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10, 9, 머리가 하얘지는 것 8, 같아. 7, 웃음은 6, 5, 4. 영국은 마지막 문제 정답이 궁금하지 않나요? 아, 그렇긴 한... 나혁신 선생님? 제가 왜 여기 있죠? 사람이 시각 정보를 기록한 게 언제쯤부터일까요? 시각이면 그림이니까 그게... 맞아요, 그림! 최초의 그림은 주로 벽화의 형태로 발견되고 있죠.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벽화들이 그려진 시기는 4에서 7만 년 전쯤으로 알려져 있어요. 무려 구석기 시대죠. 이후 오랫동안 그림으로만 기록되다가 사진이 등장하고 그 후 이런 장난감도 나왔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까지도 만들게 됐어요. 우와! 원래는 그림인데 빠르게 넘기니까 영상처럼 움직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방금 본 장난감 페나키스토스코프는 그림이 그려진 원판을 빠르게 돌리면 특정한 위치에 보이는 그림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플립북도 비슷한 원리예요. 우와, 그러고 보니까 그 TV에서 본 적 있는데 옛날에는 영화 찍을 때 그 필름? 뭐 그런 걸 썼대요. 맞아요. 과거의 영화는 작은 필름에 빛을 통과시켜 스크린에 비추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TV가 개발되면서 디스플레이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요? 그게 뭐예요? 디스플레이란 전기 신호를 받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각적 정보로 바꿔주는 장치인데요. 1925년에 출시된 세계 최초의 TV는 기계식 흑백 TV로 구멍 뚫린 원판을 회전시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냈어요. 이후 CRT라고도 불리며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로 다양한 화면을 만들어냈죠. 국내에서는 1975년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예열 없이 화면이 5초 만에 나오는 순간 수상 방식 브라운관을 채용한 이코노 TV를 출시했답니다. 우와, 진짜 옛날 TV다. 그런데 옛날에는 컬러 TV도 이렇게 뚱뚱했어요? 초기의 컬러 TV는 뚱뚱했죠.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된 전자식 컬러 TV에도 브라운관이 사용됐거든요. 삼성이 만든 초기의 컬러 TV도 브라운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얇진 않았지만 흑백 TV를 출시한 지 5년 만에 컬러 TV를 출시했답니다. TV가 이렇게 뚱뚱한 이유는 TV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LCD입니다. 그럼 LCD는 날씬하겠네요? 네! LCD의 부품들은 CRT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부피가 작거든요. 액체와 고체 중간의 성질을 갖는 액정 뒤에 형광등 같은 백라이트를 붙이고 앞에는 셀로판지 같은 컬러 필터를 추가한 구조랍니다. 지금 보이는 삼성의 12.1인치 LCD 패널도 엄청 얇죠? 이후 백라이트 역할로 LED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LED? 어디서 들어봤는데? LED는 작은 전구 같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는 반도체 소자예요. LED TV는 화질이 뛰어나고 전기도 적게 쓰며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적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기계식 TV에서 흑백, 컬러 TV로 발전하면서 화면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두께도 얇아지게 됐고요. 디스플레이의 형태까지 다양해지면서 커브드 TV, 투명 디스플레이가 출시되기도 했답니다. 우와, 최초에 이렇게 뚱뚱했던 TV가 이제는 투명해지기까지 하다니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현재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까지 등장하면서 갤럭시 폴드와 같은 반으로 접히는 스마트폰도 개발됐고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과 같은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초대형 TV가 출시되기도 했답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 속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다양한 색깔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픽셀과 빛의 삼원색을 알아야 해요.
삼원세? 그게 뭐예요? 자, 현미경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쪽에 뜨고 있어요. 오, 진짜다! 우와! 오, 아까 말한 대로 진짜로 여러 색깔이 보여요. 우와, 잠깐! 이거 아까 그 문제인데? 맞아요.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의 빛을 잘 조절해서 섞으면 대부분의 색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색들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요. 레드, 그린, 블루, RGB라고도 하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빛합성기를 가지고 색을 한번 섞어볼까요? 네! 그럼 빨강하고 초록을 섞으면 노란색! 그럼 초록하고 파랑을 섞으면 청록? 그럼 빨강하고 파랑을 섞으면 어? 이거 어디서 뭐라 그러지? 아! 핫핑크! 그건 자홍색이라고 해요. 그럼 세 가지를 모두 섞으면? 그렇지? 흰색이요! 네, 맞아요. 이 외에도 어떤 빛을 얼마나 섞는지에 따라 다채로운 무지개 빛을 만들 수 있어요. 컬러 TV는 화면을 구성하는 단위인 픽셀 안에 세 가지 빛을 각각 다르게 나타내서 색을 표현하죠. 픽셀 하나는 아주 작아서 멀리서 보면 그 안에 빛들이 섞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원리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 TV의 디스플레이에도 똑같이 쓰여요. 아, 그럼 정답이 디스플레이인 거네요? 정확해요. 그런데 이게 뭔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어? 이게 뭐예요? 같은 크기의 사진을 점차 작은 크기의 많은 픽셀로 표현하면 어? 그 제 사진이네요? 네! PPI가 높을수록 이렇게 선명해져요. 어? PPI? PPI란 가로, 세로 각각 1인치에 들어가는 픽셀 수를 말하고 해상도를 측정하는 단위죠. 10ppi보다 20ppi가 또렷한 것처럼요. 아, 그럼 PPI가 높으면은 선명하게 잘 보이고 낮으면은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거네요? 그렇네요, 영국은. 이제 마지막 문제 잘 풀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제? 5 뭐야 여기? 4 3 2 1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디스플레이 정답입니다! 맞췄다! 맞췄다! 심 어린이 연구원 선발대회 우승 축하드립니다. 최영구 어린이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우승할 수 있었던 거는 모두 디스플레이 덕분입니다. 네, 우승 특전으로 어린이 연구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축하드려요. 앞으로 심에서 빛나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